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더 본게임. 오늘도 본진을 향해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본게임의 MSG입니다. 우리의 것이 전 세계에 먹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명 뭐 K시리즈, 뭐 K팝, K푸드.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K방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K방산. 최근에 우리 K2 흑표, 우리가 자랑 이 우리의 자랑이 흑표 전차가 뭐 수출 얘기, 그리고 뭐 3차 양산, 이런 많은 그 어떤 그 주제거리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을 끈 게 사실 오만 수출권인데요. 오만, 중동의 예. 오만. 예. 예. 2018년 이후에 이제 76대의 K2 흑표 전차를 오만, 우리 뭐 신밧데이 나라라고 이제 많이 예. 알려져 있는데. 그냥 아라비안 나이트인데 그게 5만인가요? 네. 그렇군요. 가까이 느껴지네요. 예. 우리 한자로 이제 활용 점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탁 점만 찍으면 아, 계약서 도장 같은 예, 거죠. 예. 예. 이제 승천하는. 예.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작년쯤부터 계속 이제 들려왔는데 아, 찍는다 만다 찍는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됐다. 예, 예. 예. 근데 하여튼 뭐 아직까지도 이게 찍었다는 얘기가 안 들려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예. 하여간 뭐 마지막 단계다. 성사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앞서서 이제 현대로템에서는 2008년에 터키에 이제 K2 전차 기술을 예, 수출한 적이 있죠. 근데 이거는 기술을 수출한 거 실제로 전체 몸체를 수출한 게 아닙니다. 네. 자체를 예, 그런 예, 이제 그래서 이 전차 완성체 자체를 뭐 성사 직전이다 이런 것까지 온 거는 거의 이제 처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오만이 뭐 전차 대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M60 전차, A1형 6대, A3형 73대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2015년부터 77대의 신형 전차 구매 사업을 진행을 했고 현재 발주량 76대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진짜 전차 강국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독일이 뭐 구형 전차가 아니고 레오파드 2 전차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터키의 알타이, 이 알타이 전차가 이제 우리 사실 K2 흑표 기술을 받아가지고 개발한 전차죠. 그러니까 뭐 우리만 외국 선진국 기술 받아서 뭐 선진국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좋은 기술 줬으니까 또 그쪽도 개발했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흑표 이렇게 예. 붙었는데 이게 특히 레오파드 2 전차를 제꼈다는 게 제끼고 유력한 주자로 이렇게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종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독일이 전통적으로 2차 대전 때 뭐 타이거 전차니 뭐니 해가지고 티건이 뭐니 해서 전차 전통적인 강국이고 레오파드도 시리즈 1, 2가 다 세계적으로 정상급 전차 최고의 전차로 인정받던 이제 그런 건데 거기를 흑표가 제꼈다? 이거는 사실은 대단한 축하할 만한 이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제 전에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수출할 때 원래 이제 우리가 독일의 잠수함 기술을 받아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 209형 그 214도 거의 조립을 한 건데 그거 209형을 발전시켜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사부인 독일을 이기고 인도네시아 그때 채택이 됐었습니다. 청출어람도 딱 그랬죠. 네, 그러니까 청출어람. 네. 네, 그래서 이 전차 만약에 오만에서 K2 흑표가 채택이 된다면 정말 거기에 복음가는 이런 쾌거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오만은 이제 그밖에도 10대의 그 공병 전차를 흑표 외에 이제 추가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K600이라고 국산 장애물 기척 전차가 이제 개발이 됐어요. 된 게 있는데 만약 K2가 되면 K600 장애물 기척 전차도 처음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흑표 전차가 한 80억 원대 안팎인데 수출형 단가는 약 $1,000,000 우리 돈으로 10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알려졌는데 물론 여기 이제 옵션이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가격이 뭐 상승할 수 있는데 여간 이게 $1,000,000 기준으로 76대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약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에 뭐 수리부속 뭐 이거 따지면 거의 1조 원대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큰 예, 사업인 거고요. 이게 아직도 결론이 안 나는 게 중동은 특유의 뭐 인샬라
그러니까 뭐 신의 뜻으로 그러면서 네. 이제 계속 시간 끌면서 사람 아주 진을 빼는 게 있대요. 뭐 그 오마만 그런 게 아니고 UAE나 어디 이런 데 그 무기 수출한 그 사례들 보면 어떤 거면 10년 이상 끌기도 하고 계약서를 한 대여섯 번 새로 쓰기도 하고 진을 뺀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더구나 이게 물리적으로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출장 갈 수도 없고. 출장 갈 수 없고 이제 그것도 영향이 있고 또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뭐 이게 참 그 변화가 없기를 바라는데 5만의 이제 구강이 바뀌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결정권자가 바뀌었던 건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에 이례적으로 정경도 국방장관이 그 장례사절로 가기도 하고 했죠. 국방장관도 바뀌고 그래서 혹시 새로운 사람들이 기존에 진행되던 거를 어떻게 변화를 주려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기후로 끝나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유력하게 선정한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걸 또 그대로 받아들일 건데 이어갈 건 이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 오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독일을 제치고 유력한 상황까지 했고 와 독일은 진짜 전차 강국인데 아니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장점이길래 어필을 했길래 오만이 흑표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일단 뭐 테스트 결과인 거죠. 주행하고 사격 테스트를 한 결과가 비교가 된 건데 이 현대로템이 K2 전차를 사막형 전차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2018년 7월에 오만 현지에서 이제 600km 이상의 다양한 주행하고 사격 테스트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일단 뭐 고장이나 작동 불능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반면 우리 K2의 경쟁자이자 자손인 그죠 우리가 이렇게 좀 안겨줬으니까 기술을 전세줬으니까 터키의 알타이 전차는 주행 테스트 중에 주저앉는 상황이 한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레오파드 2A6는 마른 하천에 빠져서 못 나왔다라고 해서 좀 비교가 된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객관적인 주행 테스트를 통해서 인정받았다 하니까 뭐 할 말 없네. 이거 어깨가 좀 으스케지는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아마 현수 장치적도 보지 않았나 싶은데. 서스펜션 이거 서스펜션. 예, 예. 이게 현수 장치가 사실은 세계 최초로 채택한 일부 장비도 있고 그래서 아주 뭐 저 탑 클래스라고 많이 자랑할 만한데. 이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산악 지형이다 보니까 여기에 맞게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시속 40km의 속도로 31%에 달하는 극경사, 무한궤도, 캐터필러를 가진 무기가 시속 40km 달리는 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때 느낌상 40km면 시속 60km 이상 자동차면 그런 느낌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31%에 달하는 극경사를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 현수장치 핵심은 아무래도 유학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학기술이 또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이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반능동 유압식 ISU 현수장치를 도입을 했다. 그래서 이 장치는 컴퓨터로 이 보기륜, 이 전차 보면 동그랗게 그 캐터필러 안에 들어가는 바퀴처럼 생긴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바퀴 높이를 제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근데 중국이 이 기술을 상당히 탐낸다고 그러나요? 네. 중국도 뭐 이 정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전차가 이제 자세를 낮춰서 사격할 수 있고, 자세를 낮추면 이 고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사격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아, 이렇게? 네, 아, 그렇게.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예. 뒤를 올리면 네, 내려, 예, 내려볼 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쉽게 엉덩이를 올리면 내려가는 거죠. 예. 전후 좌우로 이제 그 자세를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엉덩이를 낮추면 포신이 올라가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올라가면 이 항공기도 대공 사격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빨리 움직이는 비행기를 맞출 수는 없는데 네. 이제 근접신관이라고 그래서 이제 근처에 가서 터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투기까지는 어렵겠고 헬리콥터 같은 경우 이제 대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컴퓨터로 제어되는 동쪽 궤도 장력 조절기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탑재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막형이잖아요. 사실 그 사막에서 오만은. 예. 그러면 그만큼 또 다른 부분이 뭔가 추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달라지면 그렇죠. 그 무기도 뭔가 좀 뭐 낄낄빠빠 뭐 늘고 뺄고 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2018년 9월에 킨텍스에서 그 DX 코리아라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18이 열렸는데 그때 이제 사막형 수도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어요.
눈에 띄는 게 소위 사막형 도장. 그러니까 색깔이 황색이에요. 아, 국방색이면 안 되겠군요. 예, 너무 예. 눈에 띄는구나. 그렇죠. 예. 초록색 들면 진짜 예. 바로 눈에 띄는데. 예, 예. 아, 그렇구나. 나를 공격하세요. 나를 예, 때리세요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뭐 황색 옷을 입은 뭐 이거는 흑표가 아니고 뭐 황표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아, 흑표가 뭐, 원래 그 블랙팬서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도장을 한 게 이제 제일 우선 아, 눈에 띄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막은 뭐 연평균 250mm 미만의 이제 강수량.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하고 덥고 또 문제가 뭡니까? 모래먼지. 이런 이제 척박한, 소위 척박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 기동성, 전차의 기동성 문제. 그 다음에 피하 식별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야시 장비도 이게 제대로 성능이 발휘돼야 사실은 이제 사막전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모래 같은 것도 계속 캐터필러니 어디니 뭐 들어가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공기 흡입구에 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엔진 뭐, 예.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덥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 근데 이제 전차 움직이면 열이 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보면 인터넷에 그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K1 전차만 해도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초기형은 그러니까 한 여름에는 그 안에 이 세부 추위에서도 달궈지니까 예. 실제로 체감 온도는 한 50도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와, 예. 근데 일반 차도 예. 한 여름에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에어컨 쓰면 예. 엄청 뜨거운데요, 막 라이터 예. 터질 정도인데. 예. 그래서 뭐 예산 몇 천억 때문에 K1 전차 에어컨 원래 달아야 된다고 육군에서 건의했는데 위에서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장병도 그렇게 고생시켜야 되겠냐고 네. 온라인에서 굉장히 좀 국방부 비판받는 이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게요. 예. 예산을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건데. 네. 이건 여담입니다만 지프 있지 않습니까? 군용 지프. 네. 군용 지프가 보면 지금 신형은 안 그런데 구형은 히터는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저 때도 히터는 있어요. 에어컨이 네. 없지. 에어컨 없잖아요. 에어컨 없죠. 네. 자동차 히터는 엔진열을 네. 바로 쓰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에는 다 히터가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그렇게 돈을 안 드리고 예, 예. 에어컨은 따로 이제 그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전기로 돌아가는 에어컨. 아 히터는 그 엔진이 막 뜨거워지는 그걸 위해서 그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그거 비슷한. 아 그렇군요. 어쩌지 옛날에 히터는 있었어요. 저희는. 예. 근데 하여튼 여간간에 이제 사람들이 더울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제 그거잖아요. 야, 그 옛날에 이제 그 뭐죠? 자크형으로 돼 있잖아요. 지프에. 예. 그 내리고 달리면 돼. 그럼 자연 바람 생기니까 괜찮아. 그게 이제 옛날에 군대에서 하던 얘기죠. 네. 나름 맞는 예. 말이기도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혼나죠. 아, 그렇죠. 요즘 같은 때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에어컨이 달린 이제 지프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네. 이런 그 사막 K2 사막형은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낮추는 이런 계량형 배기구도 이제 갖추고 있다고 그러고 포탑 위에는 또 이제 차광막을 달아놨다고 그래요. 햇빛 가리개가 네. 있네요. 네. 야 이거 뭐 낙타 보면 그렇잖아요. 네. 낙타 왜 내가 타고 다닐 때 이게 뭐 가졌습니까? 네. 야 딱 그건데. 그래서 이 차광막이 사실은 네. 우리 덱스코리아 전시에 온 육군 장병들이 마음으로 네. 사로잡았다고 그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에어컨 있다고 해도 흑표는 에어컨이 있어요. 네. 근데 항상 틀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늘 네. 있어야지 그늘막이. 또 훈련 전에 이게 가동하기 전에 대기하고 네. 그럴 때 네. 그 밖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땡볕에. 또 이제 조정석 내부에는 보다 강력한 에어컨도 이제 장착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모래나 먼지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캐터필러 위에다가 이 고무도끼를 씌워서 이제 분진을 이제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타 상부에 이제 360도 커버하는 연막탄 발사기에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12.7mm 중기관총. 우리 거면 이제 K6가 해당이 되겠죠. 주기관총도 장착이 돼서 시가전 등에 이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K6 주기관총이 아주 두꺼운 건 안 되지만 얇은 거는 건물벽도 이제 관통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오만이 이제 흑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은 선생님 로컬라이제이션 이 사막 현지화가 잘 된 것 같은데요. 뭐 충분히 예, 사막에 설 수 있으면 그런 내용이겠죠. 더 뭐 바랄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요구하는 게 있죠. 아, 더 추가로 여기 네. 더 추가로요. 그렇죠.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네. 중동은 왜 뭐 반군도 많고 게릴라도 많다 보니까 소위 그 IED라고 말하는 급속 뭐죠, 맞 그거예요. 예. 급조 폭발물, 급조 예. 인프로바이즈드 익스플로시브 디바이스인가요? 뭐 예, 그런 줄임말일 텐데 이걸 많이 이제 쓰다 보니까.
5만 군이 여기에 대응해서 소위 그 스타낙 레벨 3급 이상의 지뢰 방지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스타낙 레벨이란 거는 경장갑 차량에 탑승한 인원의 안전 등급에 대한 나토 표준 그 안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정확하게 5만이 요구하는 거는 8kg 정도의 대전차 지뢰에 대한 방어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차가 이제 8kg짜리 대전차 지뢰를 밟았을 때 내부의 이제 안전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아프간하고 이라크 전쟁 그런 상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전차들의 이런 극조 폭발물이나 대전차 화기나 뭐 지뢰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는 지금 분위기예요. 따라서 이제 전차를 도입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도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제 K2의 중량인데, 이 중량이 이제 K2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중량을 초과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갖추게 되면 K2 흑표 전차의 그 ISU 전수 장비, 우리 그 성능이 좋다는. 네. 이 대당 5톤의 중량, 즉 이론적으로 이제 60톤의 중량을 견딜 수가 있는데, 이게 업체에서 한 얘기고요. 근데 야전 기동 순간 상황에는 순간적으로 이제 중량 추가 중량이 가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조가 없이, 대규모 개조가 없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중량은 56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체 중량이 넘어가게 되면 현수장치하고 궤도, 그리고 뭐 동쪽 궤도 조절기, 변속기 제어 체계에 대한 개수와 조정이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큰 퍼진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퍼지는 거죠. 안 붙여서 이제 계량을 안 해서 하면. 그래서 이걸 이제 중량을 늘리게 되면, 이 방호를 위해서 늘리게 되면 업계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56톤 안에서 이 스타낙 레벨 3급 이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난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네. 난제 어디 풀어야 되는 건 풀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행히 그 솔루션을 찾았다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가벼운 세라믹 복합체 저판을 이 독일과 이스라엘에서 찾아가지고, 네. 그래서 1톤 정도의 이제 중량 증가만으로 그 요구된 방어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또 방안이 되겠죠. 네. 더본 게임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네. 이 바이어가 원하는 걸 좀, 네. 많이 최대한, 네. 네. 현실적으로, 네. 항상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게 중요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맞춤형. 예. 맞춤형, 그렇죠. 네. 예. 바이어 중심의 그런 사고가,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아니 오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폴란드까지, 유럽으로까지 이 수출 얘기가 더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선데로템이 폴란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 사업에 뭐 유력한 수주 후보로 거론된다는 건데, 이 규모가 어마무시해요. 한 10조 원 정도 된다고. 아, 막 아까는 1조 정도였잖아요. 10배네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대수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 이 800대 전차를 개발 생산하는 건데, 이게 폴란드 정부가 흑표 전차를 기반으로 한 이런 이 신형 전차의 개발 생산을 검토를 한다,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완제품인 흑표를 그대로 수출하는 게 아니고, 이 터키 알타이처럼 흑표 기술을 활용해서 신형 전차를 개발하자. 그 원래 이제 미국에 M1 에이브럼스가 있고, 그 러시아에는 T-90 전차, 그 다음에 영국인 챌린저 2 등이 이제 사실은 또 세계 정상급 전차를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직접 그대로 통째로 수입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맞춤형으로 이 폴란드형, 폴란드제 무기를 만드는 게 기본 방침인데, 그래서 이 여기 원하는 것도 K2가 아까 56톤급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약간 무거운 60톤급의 그런 전차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폴란드는 평원 지역이잖아요. 넓은 평원 지역이고 또 온대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좀 무겁더라도 강력한 방어력을 가진 전차가 필요하다, 예, 유용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차 스펙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흑표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흑표를 발전시킨, 그러니까 좀 살이 붙은 흑표라고 그럴까요? 몸무게가 늘어난 흑표, 뭐 이제 그런 흑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려면 폴란드가 채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폴란드나 우리 방위사업청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고 확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그렇군요. 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공식적으로 뭐 업체와 그쪽 업체 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가 이제 오가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K9 자주포를 통해서 이미 합작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국내 한화 디펜스하고 함께 예. 자체는 K9 자체를 쓰고 이제 포는 이제 폴란드에서 예, 포탑을 예. 이제 얹어가지고 크랩이라는 자주포를 사용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근데 10조짜리 프로젝트라고 하셨는데 폴란드가 전차 이 수요가 엄청 많나 봐요. 폴란드가 굉장히 전차 강국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잘 이제 모르죠. 우리 사실 뭐 알 기회가 별로 없고. 폴란드가 예. 전통적인 전차 강국이고 전차를 개발하고 양산하고 또 굉장히 많이 운용을 하고 있는데 육군 병력이 이제 7만 7천 명 정도니까 많은 건 아니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요. 뭐 특히나 근데 전차가 1,010량이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장갑차가 3,110량 그리고 헬리콥터가 250여 대에 이르러서 한국보다 기계화가 많이 된 군대예요. 그러네. 기계화 예. 보병사단 이런 식으로. 오, 그러네. 그러니까 그 정도 병력의 전차 1,000대면은 진짜 엄청 많은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전차 보유량 이게 1,000대라는 게 어떤 수준이냐면은 나토의 3대 군사강국이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독일이잖아요. 근데 이 세 나라의 전차를 다 합친 것보다도 폴란드 전차가 많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이 폴란드가 원래 이제 지금 많이 갖고 있는 전차들 중 하나가 옛 소련의 면허를 사들여서 제작을 한 T-72M1 전차. 이게 이제 폴란드 기갑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요. 독일제 레오파드 2 A4 142대가 있는데 이건 이제 신형으로 개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레오파드 2 A5가 105대. 그 다음에 이제 T-70M1이 584대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런데 마침 이제 옆에 가까이 있는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요 나라들이 지금 또 구식 T-72 전차를 쓰고 있는데 노후가 됐으니까 차세대 전차 수요가 또 생겼어요. 이 국가들이 폴란드가 과연 K2를 도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폴란드가 K2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예. 기대도 하게 되는 거죠. 행복회로는 1타, 뭐 2피, 3피 뭐 네, 충분히 예. 한 번만 잘하면 네, 검증이 끝났다는 거니까. 그렇죠. K9 자주포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핀란드나 이런 데 수출하다 보니까 그 북유럽 3국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나 뭐 이런 데도 같이 이제 수출이 되고 에스토니아니 이런 데 계속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기저기 이제 연쇄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만약에 실현된다면 흑표 전차도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이 탱크 대수도 큰데 폴란드만 하더라도 근데 그 옆에 시장까지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파이팅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K2 흑표를 주제로 딱 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실시간 뭐 채팅창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뭐 사막에서 어디는 무슨 뭐 퍼졌는데 뭐 우리 차는 뭐 흑표가 잘 가가면 분명 이해가 있을 겁니다. 야, 파워팩 얘기해봐. 파워팩 그거 극복했어? 아니면 파워팩 극복 안 했으면 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뭐 분명히 파워팩 얘기를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얘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간 논란이 지속됐다고 하는데요. 자, 하나하나 이 파워팩 얘기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파워팩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미 아시는 분은 또 많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엔진 플러스 변속기에 냉각 장치 등을 결합한 한 세트로 결합한 게 이제 파워팩인 거고요. 그야말로 전차가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동력을 만드는 생산하는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 흔히 그러죠. 흑표가 심장병에 걸려 있다. 예. 심장병에 걸려 있는 흑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원래 1차 양산부터 국산품을 쓰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급하니까 일단 독일제 파워팩을 장착해서 2014년부터 5년 사이에 이제 전력화가 됐고요. 아, 그러면 1차 안 됐으니까 2차 때부터 하자. 이제 그렇게 한 건데 2차 때도 이게 또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겨서 2018년 2월에 이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국산 엔진 플러스 독일제 변속기, 소위 혼합 파워팩을 이제 2차 양산분에 넣기로 했고, 이게 이제 작년 6월부터 생산된 K2 2차 양산분 106대에 지금 집어넣어서 착착착 지금 생산 및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양산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국산 파워팩 문제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이 파워팩을 3차 양산 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도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완전 국산화, 변속기까지 포함해서 국산화가 되느냐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까, 그럼 현재요? 네. 예. 사실 뭐 옛날에 국산차 이제 국산화 할 때도 뭐 다른 건 다 해도 엔진은 뭐 일본 걸 가지고 어디 걸 가지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뭐 엔진, 파워팩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빨리 하려고 했던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전차 강국인 독일도 이 1500마력급 파워팩 만드는데 13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뭐 몇 년 내로 뭐 만들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니었나 그런 무리가 좀 있었던 거고요. 이 K2 전차 사업의 소유가 결정된 것은 92년 5월이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사실. 그때 연구 개발을 담당했던 것이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ADD인데 전차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구성품은 국산화가 가능하지만 파워팩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당시에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이론적인 기술은 있는데 요걸 이제 구현하기 위한 경험이라든가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을 한 거죠. 그래서 차체는 국내 개발을 하고 파워팩은 해외에서 도입하자. 그래서 체계를 이제 통합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2003년, 요때 이제 파워팩을 국산화하기로 계획이 이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이 좀 어긋나기 시작을 하죠. 최초의 어긋남은 뭐 때문이냐 하면, 체계 개발, 즉 전차의 이제 전반적인 나머지를 말하는 거고요. 체계 개발하고 핵심 기술 개발, 즉 이제 파워팩을 말하는 건데, 요 두 개의 집행 승인의 시차가 생겼어요. 핵심 기술을 먼저 개발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원래 일반적입니다. 즉 엔진을 만든 다음에 차체를 만들어내는 얘기죠. 그냥 뭐 힘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연동이 되는 게 맞는데 상식적이고. 근데 전자 차체는 완성이 되는데 엔진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체계 개발은 이제 2003년 7월에 승인이 났는데 핵심 기술 개발은 2005년 4월에 승인이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그 이후로도 완벽하게 뭐 해결이 안 됐으니까 올해 뭐 3차 양산 과정에서 이거 국산할 거냐 아니냐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게 계속 물음표인 상황인 거 보면 아주 뭐가 도대체 걸림돌이 된 겁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네. 따져보면. 이제 막 건세 말씀하셨지만 이제 거의 실현 불가능한 무리한 목표를 갖고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무리한 거였다. 그럼 왜 그런 무리한 목표를 세웠냐면 이게 전차를 수출하려다 보니까 독일제 파워팩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 터키 같은 경우 터키가 독일 입장에서 수출 금지 대상 국가예요. 무기가 그러니까 독일이 터키에는 수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흑표를 수출하려면 일단 파워팩을 국산을 쓰지 않으면 독일께 들어가야 되는데 터키에 수출하려도 흑표를 수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그리고 항상 이제 우리가 수출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외국 거를 쓰게 되면 미국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기술을 받은 것도 옵션에 걸리는 거예요, 조건에. 그래서 또 속된 말로 수틀리면 수출 못하게 제동을 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국산화를 해야 전차를 우리가 수출하고 싶은 나라 마음대로 수출하겠구나 해서 이제 그때 그런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거죠. 국산화를 하자. 그 취지는 동감. 예.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독일도 아까 10년 넘게 걸렸다고 그러는데 10년 정도의 시간을 주고 했으면 모르는데 뭐 예를 들면 한 5, 6년 내에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나 업체에서는 아, 우리 할 수 있는데요?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국방부에서 물어보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걸. 그러니까 계속 이제 시간 끌면서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런 건데 이런 이제 국산 파워팩의 전반적인 요구 조건은 그렇게 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능은 전반적으로 이제 훌륭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문용어로 이제 MKBF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mean kilometer between failure라는 건데, 예, 우리말로 하면 고장 간 주행거리. 자동차든 뭐든 운용을 하다 보면 고장 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자동차도 뭐 100km 정도 갔을 때 이제 고장이 난다. 평균적으로 보면. 뭐 이런 통계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차도 마찬가지인지 그런 게 있는 거죠. 2008년에 이제 그 전투형 적합 판정을 받은 독일제를 보면 16,184km를 주행하면서 11건의 이제 실내도 고장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471km 주행할 때마다 이제 고장이 한 번씩 났다는 거고요. 근데 국산 파워팩 경우는 2012년 11월에
그때 국방위에서 이제 김진표 위원 질의에 대해서 국방과학연구소장이 답변한 게 있는데 신뢰도 고장이 51건이다. 근데 이게 이제 8,463km를 주행하면서 이제 51건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166km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좀 이제 독일제에 비해서는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한 이제 지적들이 이제 나왔던 거죠. 아무튼 그 수치성으로 보면 그 8배 정도 이상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정말 이 파워팩 관련해서는 뭐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게 하도 얘기가 많아 저희가 1문1답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첫 번째로 독일제 파워팩과 국산 파워팩을 다른 조건으로 평가했네요. 이거 분명히 이런 질문부터 뭔가 좀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 있는 거 아니야? 어느 쪽이 독일제든 아니고 국산이건 좀 약간 좀 부당하게 이거 피해 입은 것이 아니야? 이런 그 의견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청문회 보도록 하죠. 아, 굉장히 그렇죠. 예, 유기자님이 아니라 우리 기술인데 네. 그 업체는 업체다는데 열심히 개발했는데 또 그 목표 수치 못 해가지고 어려움이 많고 또 우리 장병들의 목숨과 관련되는 거니까 궁금해서 저도 이거 좀 궁금해서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완제품을 구입할 때 하고 이 개발을 독자적으로 할 때 하고 이제 차이점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완제품의 경우는 보통은 어찌 내부에 뭐가 들어있든 간에 일단은 거기에 보여주는 성능만 보고 우리가 아 우리 요구하는 성능 전문 용어 ROC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충족하느냐 안느냐 그것만 따져보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체 개발 소위 국산품으로 만들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하나 그다음에 기술 하나하나가 이제 그 방사청 정부 소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독일제를 봐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다음 질문. 이것도 역시 비슷하게 공정하게 평가가 됐는가 하는 의구심을 많은 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독일제 파워팩은 새 전차에 탑재 평가하고 국산 파워팩은 중고 전차에 넣어서 시험했다는. 야 이거 진짜 이게. 예.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독일제는 새 차에, 그리고 우리 한국 거는 뭐 소위 중고차에. 말만 따지고 보면은 뭐 사실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내막을 봐야 되는 게요. 독일제 파워팩은 이미 2008년에 전투용으로 적합 판정이 났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국산 파워팩의 개발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요. 국산 파워팩은 이제 시험 평가를 위해서 이거를 또 탑재할 차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K2 전차의 차체라는 것이 이 독일제를 시험했던 그 차체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 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새로 만든 차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이미 독일제를 시험한 그 차체밖에 없어서 거기에 달아서 시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뭐 중고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상황은 뭐 이렇게밖에 실험이 불가피한 그런 상태였던 거죠. 시험용 전차였군요, 본체가. 예. 그 전차 하나가 뭐 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대 못 만드니까 이제 그런 거. 아, 그래서 같은 차인데 예, 독일제를 먼저 했으니까 그때는 새 차였고 그랬으니까 중고차로 바뀌었고. 아, 그렇죠. 이거 도장만 그 포장만 뜯으면 중고가 되는 거니까. 아, 또 그런 의미가 또 있군요. 그럼 국산 파워팩도 새 전차에 탑재해서 평가하면 최종 성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질문도 있네. 이건요.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파워팩하고 차체는 원래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나오는 충격과 진동으로부터 이제 격리되도록 사실은 이제 설계가 돼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둘 수가 있는데 이 차체의 진동이 이제 엔진실로 들어오면 이제 간섭이 되잖아.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래 엔진 변속기와 차체 사이에는 댐퍼라는 완충 장치가 있답니다. 엔진 변속기 댐퍼는 엔진 변속기 개발 업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과제예요. 하고 이거는 이제 독일제 MTU 그 랭크 파워팩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파워팩에서 볼트가 빠지고 파손이 되는 주된 이유는 이 파워팩 스스로가 내는 고주파 진동을 스스로 견뎌내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게 오래된 차체가 이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이는 결국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걸로 뭐 신뢰도가 몇 배 이상 차이 나고 그런 데 대해서 그렇게 변명 여지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시각입니다. 네, 파워팩 자체에 대한 어떤 더 기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3차 양산 관련해서 이제 결정을 했던 시점이 지금 뭐 임박했지 않습니까? 근데 3차도 만약에 국산 파워팩 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 뭐 혼합형이라든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변속기 개발한 그 회사는 꽤 오랫동안 개발했지 않습니까? 네. 아직 목표치를 좀 달성하지 못했고. 그러면 그 지금까지 개발한 거는 그냥 어차피 이번에 안 되면 어떻게 그냥 뭐 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못 쓰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상당히 이제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이 군 입장에서는 요구 조건 충족 못한다 그러니까 채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군의 요구가 100인데 한 97.8점까지 왔다는 거죠. 뭐 2, 3점 차이로 채택을 안 하는 게 너무 아쉽다. 네. 이제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고, 채택이 안 된다면 이걸 완전히 사장을 시켜야 될 것이냐. 우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제 들어간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에 대한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국가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몇백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원래 목표한 시기보다 벌써 몇 년이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벌금, 이 늦어진 데 따른 벌금이 지체상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이 원래 그 비용 개발비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천억 이상 될 거라는,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면. 근데 그거 그대로 하면 회사 망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나중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어느 정도 정산 참작을 해줄 거냐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게 우리 기준에는 100점 만점에 98점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 예를 들어 터키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 우리는 괜찮아. 뭐 그 정도 성능만 돼도 좋아.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이거 실제로 터키에서 관심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하나, K2의 능동방어체계. 아,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능동방어체계, 탱크를 지키는 뭐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능동방어체계 이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위 말하는 하드킬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뭐 함정과 달리 이 전차는 아주 멀리서 뭐가 날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뭐가 날아오니까 뭐 무슨 뭐 플레어를 쏴가지고 뭐 옮기고 이건 불가능하고, 오는 거를 이제 탄으로 쏴가지고 터트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기본적으로 3차원 탐지 추적 레이더하고 열상 탐지 추적기 그리고 통제 컴퓨터 발사 장치 그리고 탄 대응탄이라고 그러죠. 요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스템인데,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됐고 이스라엘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니까 굉장히 첨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화살을 날아오는 화살을 화살로 쏴서 맞춘다라는 것에 가까운 그런 것인데, 일단 이제 이동 중인 전차에 적의 대전차 로켓이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저쪽에서 잘못 맞추지 않는 한 피할 수는 없고, 그럼 이제 대응탄을 발사해서 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전차에 탑재된 3차원 추적 레이더하고 열상 탐지 추적기가 이 적의 미사일이나 대전차 로켓을 탐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 대응탄을 자동으로 발사시켜서 이제 물체를, 날아오는 물체를 파괴를 하는 건데, 이 반응 시간이 0.3초에 불과해서, 그러니까 뭐 벌써 지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0.3초 만에 쏠 수 있고, 그럼 이제 전방 10m까지 접근한, 사실 10m 거의 다 온 거잖아요. 10m까지 접근한 탄을, 적탄을,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파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탄이, 우리 탄이 나가서 적들 탄 앞에서 이제 터져줌으로써 이제 벽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능동적으로 적의 공격을 파괴한다, 이렇게 한다, 이런 기술이죠. 그 기술이 정말 대단한데, 이스라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개발했으니까 정말 자랑할 만한데, 근데 우리 그 장병들 목숨도 지키고, 근데 이게 채택이 안 됐어요? 이게 장착이 안 됐어요? 이게 비싸요. 이게 좋은 장비만큼. 돈 문제야. 예, 흑표전차가 해당 아까 80억 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이게 네. 시스템 하나 한 10억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대폭 가격이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1차분에는 뭐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채택이 안 됐고요. 또 하나, 아까 원쌤이 이제 말씀하신 능동방어체계라는 게 대단한 기술이에요. 이스라엘 외에 이제 뭐 러시아니 이런 데서도 이 방어체계를 개발했지만, 가장 성공적으로 그나마 배치해서 운용하는 게 이스라엘 정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거를 일부 미군에 수입해서 또 배치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기술력이 뭐 시험 과정에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이게 상당히 실전에서 쓰려면 또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솔직히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1년 내내 작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럼 지금 3차 얘기 나오죠. 3차분에도 아직 안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하여튼 3차분에도 단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상황을 이제 봐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출형은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들어있으면 달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요구했다는 나라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남은 건 없습니다. 예, 수출 잭팟과 함께
국내적으로 3차 양산 착수를 앞두는 시점에서 KT의 이모저만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 어떠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총평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다른 건 둘째치고 네. 과학기술계에 항상 문제가 빨리 하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빨리 만들고 빨리 개발하고 몇 년 내에 어떻게 하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안 됩니다. 다들 안 된다고 말은 못하지만 실제로 안 되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좀 이제는 좀 선진화된 나라이고 하니까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 K2 흑표 파워팩이 우리 무기 도입 및 개발 방위산업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교훈적인 사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뼈아픈 교훈 사례로 삼고 이거는 정말 케이스타지를 심층 케이스타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흑표전차가 굉장히 잘 만든 전차예요. 정상급 전차지만 아시지만 과학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 우수한 전차들 그 소위 4세대 전차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흑표전차도 업그레이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능동방어 장치 붙이는 것도 하나의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요즘은 이제 인명보호이 중요하니까 시계자전에 대비한 원격 조종 기관 총탑 있지 않습니까? RCWS라고. 이게 지금 없는데 이제 그것도 미군 M1A2 최신형, SAP 최신형처럼 그런 원격 조종 기관 총탑을 단다든지 이런 업그레이드 계획을, 단계적인 업그레이드 계획을 세워서 좀 개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의 자랑거리인 K2P 전차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노력과 그리고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흑표전차 얘기를 살펴봤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무기 이야기로 돌아오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더 본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